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월 26일 원주 번원 대강당에서 심사평가연구소 1월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세미나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, 이진용 연구소장 등 50여 명의 연구직 직원이 참석했으며 심사평가연구소가 수행한 주요 연구 및 논문 공유, 우수 논문 발표와 연구과제 진도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일과 연구, 논문과 성과가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통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